배틀그라운드 풀업이 쌩쌩 돌아가는 게이밍 노트북을 장만했습니다. 기가바이트의 어로스 15X V9인데요. 이 녀석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원래는 에어로 15X V9 제품을 주문했었는데 다음날 기가바이트 노트북 매장인 신도림 쇼룸에서 연락이 왔어요. 고객님, 워낙 인기가 많아서 현재 매장에는 재고가 없고 5일 뒤에 입고될 예정이에요. What? 그럼 진작 공지를 올리든가. 에어로 15X V9은 2kg의 가벼운 무게, 슬림형 베젤, 144Hz 주사율, 대용량 배터리, RTX 2070, 들고 다니면서 각종 작업도 하고 게임도 즐길 수 있는 무려 260만원짜리입니다. 가장 압도적인 부분은 게이밍 노트북임에도 불구하고 2kg밖에 안되는 컴팩트함에 홀려서 주문을 했었지만, 저는 슬림형 베젤, 144Hz, 메모리 16기가, RTX 2070, i7 8750H, 무게 2kg에서 2.5kg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에어로와 어로스 모델 모두 부합이 돼요. 심지어 에어로가 0.4kg 더 가볍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로스를 재주문한 이유가 있습니다. RTX 2070은 여러분들이 PC에서 사용하는 데스크탑 버전과 모바일 버전, 맥스큐 버전으로 나뉘는데요. 모바일 버전과 맥스큐 버전의 차이는 다음번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모바일 버전의 성능이 맥스큐 버전보다 높습니다. 이번 RTX 2000번대 시리즈는 맥스큐 성능이 심각하게 낮게 출시된 망투더작. 근데 현재 국내에 정식 출시된 게이밍 노트북에는 대부분 맥스큐 버전이 들어가 있어요. 에어로도 마찬가지고요. 컴퓨터 성능의 척도를 나타내는 파이어 스트라이크, 일명 파스 점수는 RTX 2070 맥스큐가 15,000점대고요. 반면 RTX 2070 모바일의 경우 17,000점대가 나오죠. 데스크탑용 GTX 1070 Ti와 같거나 조금 더 높은 건데요. 어로스에는 모바일 버전이 탑재되어 있어요. 네, 맞아요. 사실 그래픽카드 딱 하나 때문에 어로스를 선택한 거예요. 게다가 가격도 40만원 가까이 저렴하다는 사실. 비록 2kg과 2.4kg, 무려 0.4kg의 무게 차이가 있고 크기 차이도 무시할 수 없지만, 제가 노트북을 구매하는 이유가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각종 작업을 하기 위함인지라 팔 근육 운동에도 더 효과적이기도 하고 성능도 큰 차이를 보이고 얼마나 좋아요. 데스크탑을 겸할 용도로 게이밍 노트북을 구매하실 분들이라면 맥스큐가 들어간 제품은 거르세요. 일반적으로 노트북 판매 페이지 맨 밑에 상세 스펙이 나와 있는데, 그래픽카드 모델명 끝에 맥스큐가 있으면 뒤로 가기 누르시면 돼요. 맥스큐 모델이 더욱 슬림하고 가벼운 게이밍 노트북을 지향하는 설계이기 때문에 저처럼 혹할 수 있지만, 배그를 풀업으로 140프레임 뽑아내는 것과 100프레임도 간당간당한 건 큰 차이가 있으니까요. 조금 더 가볍고 슬림하지만 그래픽 성능이 다소 후달리는 노트북과 그래픽 성능은 준수하지만 조금 더 무겁고 두꺼운 노트북, 에어로와 어로스 노트북의 차이입니다.